언니는 뭐 하고 이름, 싶어? 이름 얘기하지 마요. 언니는 뭐 하고 싶어? 저요?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지금 직업은 그냥 가정주부? 아니요. 그럼 뭐 하세요? 점집은 많이 다니셨나? 점집이요? 응, 점집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거기서 뭐, 뭔 소리 안 하셔요? 뭔 소리 안 하셔요? 어떤. 올해 운기를 보면은, 운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올해는 운기는 들어왔어요. 근데 두 가지야. 내가 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 때는 대운이 들어온다 하지만 이 운기를 잘못 잡으면 신의 운기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주를 봤을 땐. 그리고 본인은 한 군데 앉아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막 움직여야 돼. 여기저기 움직여서 다녀야 되는 팔자인데 무당 사주들이 팔자들이 움직여야 돼요. 많이. 근데 본인은 신이 앞을 쓰고 움직이는 건데 재봐야 의미도 없지 않나? 본인 집안에도 불리던 신명들이 계시는데 많이 들어서 듣는 것보다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은 이제는 눈으로 보여줄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자손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아프다든지 형제자가 문제가 좀 생긴다든지 금전으로 나간다든지 조금 일이 좀 많이 터지지 않을까요? 내년에까지 본인이 버틸 수 있을까? 내년에. 나는 본인이 갔으면 좋겠는데 미안한데 강다부도 있고 아집도 있고 내가 하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신의 길에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 삶이. 그러니까 패턴이 난 이런 애가 아닌데 나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보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열받고 술 한잔 먹고 우울증 오고 지금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냥 그거야. 답이 없어. 근데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본인이 택해야 돼요. 신을 누르려면 제대로 누르든가. 눌러도 안 되는 분리 신명들은 나 같은 경우도 우리 친정엄마가 많이 눌렀어요. 엄청 눌렀는데도 결국 터질 때 되면 터져. 갈 때 되면 가. 그런 쓸데기 없는 돈지랄 하지 말고 가려면 제대로 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고민 때려봐야 의미도 없지 않아요? 여러 사람 괴군을 시키지 말고 하나 총대 맺고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 난. 근데 엄마가. 엄마가 반대해봐. 나도 우리 엄마가, 나는 나 같은 경우 우리 엄마 신 누르다가 터진 거야. 터졌는데 조상부터 하다가 나는 늘 항상 알지만 남들처럼 떼떼 옷 입고 막 날 잡아서 신의 길 간 게 아니라 조상부터 하다가 미친년 지랄 연명 떨다가 그냥 해가지고 귀신인 줄 알고 떨게 틀었는데 귀신이 아니라 신이었던 거지. 그 신이 들어와서 그냥 난리 부를 수가 없는데 그때도 우리 엄마 나한테 하는 얘기 딱 했어. 미친년 너 진짜 미친년이라고. 진짜로.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 발언하고 열심히 이 길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딸을 인정해주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엄마도 내 가족도 숙이시더라고. 그런 것처럼 엄마는 문제가 안 돼요. 일단 본인 자신이 문제야. 본인이 간다면 본인이 가는 거지 주변은 문제가 안 돼요. 후자야. 그렇게 따지면 친애기를 막으면은 엄마도 그렇고 내 부모도부터 먼저 이렇게 거슬리게 된다고. 우리 엄마는 그래서 신발 좀 받아가지고 인공심장기 나르셨어요. 그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농담담아 내 친애기 엄마 신발전이야 그거. 우리 엄마 인공심장기 안 달아도 되는데 달았어요. 진짜로. 이게 예전에 인공심장기 판 기기가 멈췄는데도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배터리 교체했는데 그것처럼 틀려요 그런 게. 이게 심벌전을 이제 인공심장이 다시니까 힘드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주변의 사람 문제가 아니라 본인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갈지 말지는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항상 오시는 제자감들한테 하는 얘기, 저 그런 기운이 있어도 저는 아닌데요. 안 보이는데 그건 본인 사정인 거. 신에서 너를 간택했으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해주고 말문 트이고 그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 내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이는 거고 내가 노력한 만큼 영이 오는 거예요. 대신 신은 네가 노력한 만큼 왔을 때 대가를 지불해줘요. 없어요.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 해서 내가 제대로 못하면 이거는 아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흙수저 금수저도 없어요. 내가 신의 길에 가는 만큼 내가 닦은 만큼만 줘요. 공들인 만큼만 줘요. 신은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웅기가 이 웅기가 제대로 못 잡으면 더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눈물 콧물 짜시기 전에. 그리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상속시킬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이제는? 어? 금전을 상속해주면 좋지만, 어? 빚 말고. 근데 이것도 신도 상속이라는 거지. 내려간다는 거지. 뚜루루.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끊는 거예요. 나도 내 새끼한테 안 가려고 중간에서 무당질하는 거지. 안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내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에 우리 꼬맹이가 엄마가 무당이라고 애들이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지금도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네 애미가 귀신에 씌어서 초등학교 애들이 네 애미, 네 애비라는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쵸?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왜 얘기를 안 했니? 그랬더니 엄마 속상할까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한마디 했어. 민규야, 엄마 귀신들인 건 맞아. 엄마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무당하고 있는 거지. 귀신이 없으면 엄마 무당하지 못해. 괜찮아. 그냥 우리 아이를 위로해주고 내가 말았지만 그런 것처럼 이 일은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길만 내 신만 바라보고 가면 믿는 만큼 신은 있잖아. 보담은 정확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언니도 여기저기 전볼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잖아. 어? 힘든 건 뭐 스무 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힘들었고 그나마도 결혼해서 출산하고 애기 키우다 보니까 그거 뭐 애들은 당연히 뭐 다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야 뭐 항상 부딪히고 사고 나고 이런 게 많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내가 운이 안 좋았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죠. 그거는 아니에요. 대주가 몇 살이지? 성이 뭐지? 신랑이야. 응. 김씨. 거기도 김씨야? 네. 어디 김씨야? 그건 모르고? 네. 응. 몇 살이에요? 거기? 동갑이에요. 동갑? 아유. 나는 어찌됐든 언니가 좀 갔으면 좋겠어. 그래. 지금 대주도 봐도 그렇고 언니네는 살얼음판이야. 위태위태해. 가정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언니 마음도 그렇고 위태위태해. 나쁜 건 아니야 언니. 이 직업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가정이 약간 등한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 받다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신명이야. 내 자손도 아니야. 내 새끼도 아니고 내 부모 형제도 아니야. 이게 선이야. 먼저야. 우선이야. 정말로 이 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등한시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야. 그게 마음이 아프지만 단 그만큼 숙인 만큼 내 자식들이나 내 주변 사람은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 그 차이예요. 딴 거는 없어. 진실되게 간 만큼 내가 한 만큼 신은 정확히 대가는 주십니다. 근데 언니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구설수도 들어오죠. 머리 아프죠. 사람들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가게 생길 판인데 지금 한 가을대도 소리도 많이 날 것 같은데 언니는 올해는. 신랑이 문제네요. 제 저보다는. 신랑은 설득하기 나름이에요. 어차피 이 집 신명에서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간다 이거를 떠나서 한 번은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신랑아, 내가 만약에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난 네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해.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을 지금 애기들이 너무 어리니까 조금 무언가를 해놓고 나서 네가 가야 된다고 하면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아이들이 아주 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둘에, 그러니까 중학생 둘에 초등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남들처럼 뭐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쿠트에서 막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조상쿠트 하다 신을 받아서 나도 그냥 딱 했는데 이 신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을 받았으니. 근데 지금이나 신을 받을 때는 안 받을 때는 난 똑같은 삶이야. 근데 이게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구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나한테 시간을 주세요. 난 신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근데 딱 한마디를 하시는 게내 귓가에 들리는 말 한마디가 네가 그때나 지금이나 네가 자식 때문에 신의 귀가기는 또 버거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설마. 근데 우리 꼬매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누뚱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뭐지? 아 그때 할머니가 얘기가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애기 있잖아요. 갓난 애기 때부터 그냥 내비두고 우리 아들들한테 맡겨놓고 그러고 기도 다녔어요. 정말로. 근데 그만큼 애들이 건강하고 잘 크더라고, 탈 없이. 신은 지켜줘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거 구대기 무섭다고 잘못 담그면 그러면 언니는 그 가정이 온전할까? 온전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맨날 싸워야 되고 아이들한테 싸우는 모습, 맨날 뭐 하는 모습 막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차라리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지금. 많이 답답하지. 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야.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 주어줄 만큼 주어줬기 때문에 우리 신딸이 좀 있으면 오겠지만 걔는 18살에 신을 받았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받았죠. 그것도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받으면은 얘네 엄마는 또 신을 받을 사람은 아니야. 한대 걸러서 그냥 바로 밑에 그냥 어린애를 그냥 신의 길 가게 만든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서 좋으면 잘 가면 좋은, 잘 크면 좋은데 요즘은 어린애들도 신을 튀어버리잖아. 그냥 아이들도 그렇게까지 만들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봐서는 핑계야. 아직 그래도 4살, 5살이 아니야, 그 언니는 핑계야. 나는 언니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도도 있잖아. 당일치로 갔어요. 나는 절대 잠을 자본 적이 없어. 새벽에 가서 새벽 이슬 맞고 와서 그냥 기도하고 오고. 그러니까 한 태백산 같은 경우는 2시에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태백산 갔다가 원주 들어오면 1시. 그래서 애 보고 애들 잘때 그렇게 다녔어요. 신랑 잘 때. 그때는 언니는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인간의 마음으로 핑계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언니가 결정하면 이 일은 정리가 돼요.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여주는데 본인이 정리가 안돼 있으면 그냥 삶은 똑같아. 더 피폐해지는 거야. 딴게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가든지 정리를 제대로 하든지. 아이 핑계 대다 보면요. 언니 못 가. 절대 못 가.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삶이 더 힘들어지겠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다녔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넌 아니야. 그냥 그런 거야. 이게 불릴 사람도 있는 거고 꼭 그렇게 뭐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고 풀어내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데를 갔더니 되게 많이 힘들 거야. 근데 그게 맞아. 그리고 또 어느 데를 갔더니 40이야. 40이 고비야, 너한테는. 딱그 40까지야. 그거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40? 근데 내가 지금 27살이니까. 아직 3년이 남았구나.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때까지 해봤거든요.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때까지 내 손에 쥐어진 금전이 있을까? 내 가정이 제대로 운전하게 갈수 있을까? 그렇게 반대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옆에 내 사람이 있을 때 가는 게 제일 나은 거고,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때까지 저거 한다면. 근데 이게 진짜로 뭐 불려야 될 사람인지 뭐 왔는지는 가리우스라라고 하더라고요. 가리구슬, 분리제자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가리구슬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그거 뭐 선생님들마다 다 틀린 거니까, 어차피 갈 제자인데, 굳이. 가리구태서. 그 돈이면 그냥 조금 더 보태서 신고 타라는 거야, 나는. 의미가 없는 돈이거든, 솔직히. 가리구태, 가리공판 잡아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거에 돈을 또몇배더 상응하는 돈을 더 내서 신의 길을 가야 되는 건데, 그돈 드릴 바에는 그냥 바로 그냥 신고 태서 가는 게 낫다는 거지. 맞잖아. 응? 그 가리공판 잡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나? 난 의미 없다고 보는데.
그 가리공판 잡아가지고 시간을 줄게 뭐 할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 가야 돼. 너답 들었지? 가. 근데 신고 비용 얼마 얼마? 그리고 너는 어떻게 돼? 작두 태워야 되니까 얼마 얼마 갖고 와. 뭐 삼산 돌아야 돼. 얼마 갖고 와. 그때부터 시작인 거지.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돈 쓰고 있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대로 한 방에 제대로 가는 게 낫다는 거지.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 가정에 신랑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사 갑니다. 좀 있으면은 어디로? 미래신도시. 미래 신도시? 그 이제 완전 군인 부서도 바뀌게 되고 국방부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아 이번에는 그래도 뭐가 잘 풀리려나. 너라도 잘 돼야지 우리 가족 사는 거니까. 언니는 거기 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많이 힘들고 우울증도 많이 올것 같고요.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랑이 거기를 가게 되면서 출장을 계속적으로 남편이랑. 간다고 얘기를 했고, 쉬는 날은 6월달 한 달, 그리고 엄청 추울 때한 달, 이렇게 해서 하절기 해갖고 딱두 번을 그렇게 한달 정도 쉴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다 이제 산으로 가고. 근데 어쨌든 나는 언니는 빨리 결정해서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신랑도 편할 것 같아요. 언니는 그리고 어차피 뭐 주말 부부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지금도 주말 부부예요. 주말 네. 부부지만 그래도 언니가 신의길 가면서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애기를 누가 케어해주나요? 애기는 케어줄 사람은 어떻게든 생기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는 이제 쫄딱 망하고 신의 길 가야 되는데 기도 가는 것도 금전이야. 너무 힘들 때였는데 혼자 기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 사람을 붙여주신대 누군가 있어. 우리 형부랑 언니를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 갈때 진짜 천군만마를 얻었던 분들이거든. 진짜로 경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를 가도 옆에서 내 방패막이 돼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본인이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의심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믿고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믿으면 그 믿는 만큼 신은 배신은 안 해요. 절대로. 근데 제 조상은 누구예요, 도대체? 본인 조상이 뭐 김씨랑 뭐 나씨지 뭐딴게뭐 있어요? 어? 아빠 쪽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본인, 옛날에는 무당은요, 다 쉬쉬했어요. 나도 우리 집에 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엄마네 쪽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엄마네 쪽도 있고, 아빠네 쪽도 좀 빌던 분도 계시고.